렌탈이나 대여, 아니면 물품 구입, 이런 거 월 1회만 해서 이용했다는 증명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어떻게 된다? 100만 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안녕하세요. 저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다시 한번 재가급여, 시설급여, 그리고 인지지원등급 통틀어서 우리 국가에서 운영이 되는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이 일단은 전적으로, 부분적으로 상당 부분 이제 몸이 불편해서 우리 국가의 장기요양 등급 신청할 수 있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 저 보험왕이 어저께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나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제가 급여 이 상품이 궁금하다고 해서 연락이 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한 제가 급여 말고 우리 국가에서 운영이 되는 국민건강보험료 내면서 11%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로 쓰이고 있는 이 장기요양 등급 어떻게 받고 또한 받고 나서 나중에 국가에서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 보험왕한테 연락을 많이 분들이 주셨어요. 자, 주말에도 저 보험왕 아직 죽지 않았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 주시고 또 제가 급여 상담해 주시고 가입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자, 동양생명 제가 급여 그리고 뭐 라이나 제가 급여 DB생명 제가 급여 지금 여러 가지 회사의 상품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역시 인지지원등급이죠. 특히 요즘에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많은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자, 요양보호사님들이 어떤 일을 하죠? 말 그대로 장기요양 등급받은 우리 인정자, 판정자분들이 일단은 제가 서비스를 받던가 아니면 시설에 입소했을 때 요양보호사님들이 직접 가서 우리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우리 장기요양 등급받으신 분들을 옆에서 보호해주는 그런 분들이 요양보호사님들이죠. 정말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저 보호망이 일단은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제가 급여 혹은 시설 급여 아니면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 이렇게 검색하시잖아요. 제 알고리즘이나 제 연관 검색어가 정말 많이 뜰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영상 개수가 깡패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일단은 제가 급여 콘텐츠가 정말 몇백 개 이상 있기 때문에 제가 급여 검색하면 제 보호망 유튜브에 제 키워드가 검색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요양보호사님들이 제가 급여나 시설급여를 검색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많은 분들이 요양보호사님들이 저 보호망한테 전화를 주셔서 아, 보호망님이세요? 네, 맞아요. 아, 진짜 장기 요양 등급 받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받게 되면 정말로 뭐 방문목욕이나 방문목욕, 주야간 보호, 복지용구, 단기 보호, 뭐 여러가지 인지활동력 이런 7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받으면 실제로 100만원씩 주나요? 라는 질문을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많이 했어요. 물론 저랑 상담할 때 처음에 저 요양보호사예요 그렇게 얘기는 안 해요. 여러가지 저랑 상담하다가 제가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이나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여러가지 제가 서비스, 시설, 급여 부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거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네, 맞아요. 알고 있는 것처럼 저도 상담하다 보면 딱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동조업계 일하는 설계사분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급여, 시설급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상품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국가에서 운영이 되는 그런 제가 서비스 여러 가지에서 잘 알고 있는데 나중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그 국가에서 운영되는 노인 장교양 그 등급 받고 그 다음에 제가 서비스 이런 거는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제가 급여를 이해하실 텐데요. 제가 그렇게 이해하니까요. 아, 저 요양보호사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공잡해서 제가 문자 썼네요. 예, 제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상품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예전에 제 유튜브 본 사람들 아실 거예요. 최근에는 요양보호사님들이 전화하는데 그전에는 우리가 장기요양 등급 신청하면 국가에서 노인 장기요양 등급 판정위원회가 열리고 그 판정위원회에서
5등급이든 3등급이든 4등급이든 일단은 진단을 내리는데요. 그런 판정위원회 분들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고 가입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요양보호사 역시 그쪽 계통에 계신 분들이 저보다는 전문적으로 어떻게 하면 진단을 받고 등급이 잘 나오는지 등급이 못 나오는지 국가장기요양보험기관이 판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저보다는 더 많이 할 거예요. 하지만 보험상품은 아무래도 제가 조금 더 알기 때문에 보험상품이나 보험료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 여러 가지 라이나 DB, 훈구, 뭐 동양, APA 여러 군데 비교해서 왜 동양생명이 좋은지 저 보험왕이 추천해 드렸어요. 자, 근데 요양보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수급자, 장기요양 신청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솔직히 장기요양 등급 받는 게 매우 어렵진 않지만 예전보다는 어려워졌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인지 지원 등급이죠. 그래서 우리가 45점에서 51점은 치매 등급이죠. 5등급. 51점에서 65점까지는 우리가 4등급이잖아요. 뭐 뼈마디, 관절, 뭐 척추, 디스크 여러 가지 문제로 부분적으로 전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이럴 때는 거의 우리가 4등급, 3등급 많이 맞는데요. 특히 저한테 놀란 게 뭐냐면 DB생명, 인지활동력, 그래서 지금 인지등급이죠. 혹은 동양생명에 인지등급 받아서 주야간 보호센터 밖에 이제 거기밖에 못 가잖아요. 거기에 갔을 때 뭐 국가에서 85% 60만원 본인 부담금 최대 9만원까지 일단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본인 자기 부담금이 9만원까지 활동이 어떻게 보면 자기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지 등급 받고 주야간 보호센터 데이케어 센터 노치원에 갔을 때 실제로 30만원씩 주냐고 맞습니다. 그전에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 동양생명이 50만원까지 보장이 되었지만 지금은 30만원으로 축소가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오고 두 분이 소개시켜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쪽 계통에 계신 분들이 재가급여, 시설급여, 인지등급, 5등급, 4등급, 2등급, 1등급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고 어떠한 혜택이 있고 이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눈앞에 보이는 게 우리 제가 신청해서 실제로 요양보사님들이 가서 옆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그쪽 계통에서 일하시는 요양보호사님이 역시 재가급여 보험을 더 애타게 찾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국가에서도 물론 많은 혜택은 없지만 최대 6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노치원, 주야간보호센터, 데이케어 센터에 가시면 그래도 매월 딱 한 번이라도 가면 물론 딱 한 번이라도 간다는 게 딱 한 번만 갈 수는 없어요. 여러 번 가셔야 돼요. 근데 이 문구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제가 딱 한 번만 간다는 게 뭐냐면 여러 번 가야 되지만 당연히 한 번만 가면 우리 주야간보호센터 못 가요. 여러 번 가야 되지만 딱 한 달에 한 번만 신청하기 때문에 매월 딱 한 번만 가도 주야간보호센터 딱 한 번만 가도 30만원씩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다음 달도 30만원, 다다음 달도 30만원, 30만원을 1년간 곱하면 360, 10년이면 3600, 20년이면 7200만원, 거기서 더 악화되면 5등급이면 100만원, 4등급이라도 100만원, 3등급이라도 100만원, 요양원에 입소했을 때 역시 100만원씩 나오고 또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받으면 네 글자죠. 나, 민, 면, 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차후 보험료 안 내셔도 매우 좋다는 거. 자, 보험료 안 내도요. 내가 나중에 20년 납입한 후에 내가 장기요양 등급을 안 받았다. 그래도 해지해도요. 일부 지급형이라는 2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품으로 가입하면 20년 납입 이후에 환급금이 내가 납입한 100% 플러스 10%를 더해서 110%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가장 저렴한 건 미지급형이에요. 20년 납입기한 끝나고 50% 환급이 있는데요.
나비기간 중간에 해제세는 영원이다. 우리 무해지처럼. 하지만 일부 환급형은 내가 나비기간 중간에 해제했어도 어느 정도 환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20년 나비기간 끝나도 110% 이상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납입 면제 받으셔도 보험회사가 보험료 납입을 해주기 때문에 20년 이후에도 110%의 어마어마한 환급금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미지급형보다 환급형은 일단 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물론 여성분들이 좀 더 비싸긴 하지만 일단은 재가급여 집에서 돌보는 사람이 있어도요. 방문 요양이나 방문 목욕 혹은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 들어와서 요실금 팬티나 혹은 그 뭐죠? 미끄럼 방지 양말 아니면 휠체어 뭐 욕창 방지 여러 가지 렌탈이나 대여 아니면 물품 구입 이런 거 월 1회만 해서 이용했다는 증명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어떻게 된다? 100만 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60세나 65세 넘어가신 여성분들은 납입 면제 받으려면 막 10만 원, 15만 원 보험료가 매우 비쌉니다. 그래서 납입 면제는 본인이 납입할 수 있는 여력 내에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9월달 다다음 주 화요일날 이제 말이 끝나잖아요. 2주 채 남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제가 말씀드렸어요. 10월달부터는 보험료가 5% 정도 인상이 된다고요. 그 종신형이 없어지고 백세형이 생겨서 종신형보다는 보험료가 조금 내려가지만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11일날 인지 등급이 50에서 30으로 축소가 되었죠. 아직까지 보험료는 건들진 않았어요. 하지만 동양생명 또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또 공급 또 우리가 재가급여를 판매가 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배불러서 그런지 일단은 보험료를 10월달부터 인상이 된다는 게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무조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호막님은 재가급여 몇 개 가입했을까요? 3개 가입했고요. 춤추고 노래하는 딸기님, 재가급여 100만원 어디인가요? 재가급여 100만원은 모든 보험사가 웬만하면 다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라이나 생명, 우리가 재가급여가 3만기로 20년 납입하고 뭐 진단 뭐 60세든 65세든 40세든 진단받으면 우리가 90세나 95세까지 매월 100만원씩 받았어요. 그리고 DB나 동양이나 흥국은 내가 진단받은 날로부터 10년까지밖에 보장을 못해줬는데 라이나가 독점을 하고 라이나가 워낙 잘 팔리기 때문에 나머지 보험회사들도 지금은 10년 만기는 거의 없고요. 95세나 100세, 종신형 요런 식으로 새 만기로 지금 상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늦게 들어와서요. 춤추고 노래하는 딸기님. 네, 100만원, 뭐 동양, 흥국, DB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자, 미래는 편하게. 3개월 전에 재가급여 보험 가입했는데요. 이번에 장교양 등급 3등급 받아서 재가급여 신청했습니다. 3개월 면책기간 지났습니다. 혹시 보험사에서 조사 나오나요? 조사 나옵니다. 일단 타사 같은 경우는 면책 감액기한이 없는 회사도 있어요. 물론 동양생명은 90이라는 3개월 면책기가 있는데 3개월 지나서 장교양 등급 신청했으면 아무래도 보험회사가 조사는 타이트하게 나와요. 고지사항을 찾겠죠. 어떻게 하든 보험금을 안 주려고. 왜? 3개월 보험료가 뭐 한 달에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3개월 납입해도 거의 50만원 미만인데 그 50만원 미만 납입하고 또 이분이 납입 면제됐으면 차후 보험료 안 내도 되고 매월 따박따박 100만원 1년이면 1200, 10년이면 1억 2천, 20년이면 2억 4천, 30년이면 3억 6천, 40년이면 4억 8천 이렇게 나오는데 조사가 당연히 타이트하게 나가겠죠. 물론 고지사항이 깔끔하다 이러면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근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90일 이후에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해야 돼요. 90일 전에 장기요양 등급 신청하면 안 돼요. 그때 면책기가 안에 들기 때문에 90일 지나서 면책 장기요양 등급 신청하고요. 등급 신청하면 2주 정도 걸리고 집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할 거예요. 욕구조사 6가지 그런 조사를 통하고 45가지인가 60문항에 대해서 여러가지 앉았다 일어났다 지금 뭐 여러가지 점수를 매기는데요. 이 부분이 통과가 되고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한번 채점을 매겨서 통보를 하는데요. 이 기간이 거의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90일 면책기간 지나서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